오늘 서신서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또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한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이 마지막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아침 모인 우리 모두에게 어떤 키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써놓으신 주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혼자 기도하였다고 복음서가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고도 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장의 기도를 많은 이들이 암송하며 그 기도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중보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한 목소리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그들이라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들도 포함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상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중요한 기도의 구원자의 기도로는 적절하지 않다 말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실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관계, 어떤 관계로부터 성립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뭔가 어떤 관계로 밀접해질 때에만 거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지 않는가. 세상에 다른 것은 억지로 줄 수가 있어요. 돈도 그렇습니다. 안 받으려 해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오직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100번, 1000번 구원한다고 말해도 곧 못 받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회복을 강조합니다. 회복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복하신 일이 십자가라면 반대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끝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일이죠.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신앙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소중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 누가복음 말씀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주십사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 유산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이라고 하니까요. 돈을 받아서 대처로 나갑니다.
분명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도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사는 집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고 생각한 그 시기는 탕자가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돈을 가지고 실패해버린 다음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다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또 떠올렸어요.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반면 집에 있던 큰아들 어땠습니까? 이 아들 역시 실은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맏아들 노릇 다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게 저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저 둘째 아들 돈 좋아하는 놈과 비교해서 나는 맏아들 노릇 다 하고 아버지 재산 다 지켰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도 있었다고 하는 그의 자기 정당성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추장스러워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데 너도 좀 들어와서 함께 하자. 아무리 아버지가 말을 해도 이 큰아들은 본문에서 끝끝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여기 새로 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 도덕, 부재, 음란, 이 세계의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자제들이 일으키고 있는 마약 사건, 음주 사건, 그 외의 성적인 사건들까지 뭘 믿고 그리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였습니까? 어찌 그리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들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높은 사람 하나를 알고 있어.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고 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세대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속에 우리들 속에 새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로써 그들과 하나님도 주님과 하나님처럼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의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허풍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 가난하고 머리 들 곳도 없이 사신 분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들은 그걸 허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해두셨어요.
하나로 산다는 것을요. 세태는 점점 반대로 흘러서 점점 더 내 것이 중요해져요. 부모 자식권에도 있고 부부간에도 네 것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것 네 것 따지다가 다 잃어버리죠. 깨져버리죠. 관계도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서신서 말씀인데요. 우리 목소리 가다듬고 한번 같이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새기며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철저한 겸손과 종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나타났어요. 겸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마음 비웠다고 할 때,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만든 겸손은 교만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실로 겸손은 교만과 이웃지간입니다. 나는 마음 비웠습니다. 나는 낮아졌습니다. 그런 말 사람들이 잘 씁니다. 하지만 정말 비웠던가요? 비워치던가요? 마음 안 비워집니다. 오히려 마음 비우려고 하다가 더 많은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깡통에 든 내용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그 캔 안에 있는 산소를 모조리 빼냅니다. 그러나 산소를 빼놓고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캔 안에 질소를 채웁니다. 진정 겸손한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마음 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만든 겸손은 그마저도 내 기준의 겸손일 뿐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캔의 질소를 채우듯 그리스도 안의 겸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빌립보서가 대답해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해봐야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을 믿고 해봐야죠. 해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해야죠.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껴봐야죠. 확신을 얻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겸손의 미덕입니다. 한 단계 상승한 겸손. 내가 비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비워주시고 채워주신 겸손, 주님의 겸손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왜 인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까? 어찌 보면 좀 동정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주님께서 먼저 아셨다면 가룟 유다도 구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딜레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줄을 새겨 놓았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끝내 그리 저주받고 마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아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원수계 자리에서
아마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아, 왜 그 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고 가인도 어떤 사람들은 가인마저도 막 동정하려고 하고 가론유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시선을 주면서 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요. 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제 안에서도 제 삶 속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은 주님의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땅에서 그와 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능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로서는 끝까지 안 되고 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마저도 덮어주십시오. 사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세즈 문고라고 하는 문고판을 들어보신 적,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시공 디스커버리나 이런 문고판 조그만 책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수작을 그 프랑스에서 나온 크세즈 문고라고 합니다. 보통은 프랑스의 수백 권이 문고판인데 프랑스의 교양인들이 알아야 할 여러 방면의 지식과 과학과 음악과 미술, 역사, 정치 모든 방면에 걸쳐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써놓은 문고판이 크세주 문고판이에요. 그런데 크세주라고 하는 말이 불어로 이 몽테뉴가 쓴 말입니다. 이 말이 크세주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파스칼이 몽테뉴를 굉장히 존경하고 스승처럼 여겼지만 파스칼이 방세를 쓰면서 몽테뉴를 굉장히 호되게 비판해요. 그게 뭐냐면 시대의 지성이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어야 할 그런 지식이니 써놓은 말의 끝이 크세주 물음표 나는 뭘 아는가 이래놓고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향을 잡았고 그것을 방세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이 크세주 문고판에서 사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와 그레고아르라고 하는 교수가 써놓은 책인데요. 역사적으로 동과 서를 막론하고 사후의 세계를 세상은 어떻게 봐왔던가, 종교와 철학은 어떻게 그것을 말해왔던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 마지막 쯤에 가면 이런 글이 있는데 인용해 볼게요. 플라톤에서 시작해 가브리엘 마르셀에 이르기까지, 가브리엘 마르셀은 사후의 세계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부활, 즉 사후의 세계는 희망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희망이었을 뿐이었던 이상을 실제로 바꾸고 그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으로만 여겼던 것을 실제로 바꿔내는, 그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으로 여겼던 것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왔다. 처음 비행기를 생각한 사람들이 하늘을 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극히 이상한 사람들의 꿈이었지만 오늘 수백 명이 타는 우주로 가는 비행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또 모험에 불과했던 것을 참된 생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생존하는 중에 사후에 생명이 창조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내 속에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것이다. 영원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인간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서 인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또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아요. 이보다 먼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여 볼까요?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을 씁니다. 근데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복론에서 인간의 정신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감상할 때두 개의 작품을 놓고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하면서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다른 이들은 이게 더 못났다고 말할지라도 자기가 발견한 그 작품에 그 작품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더욱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작품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작품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정신은 향상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행복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비평가가 뭔가를 잡아내려고, 꼬집어내려고 작품을 볼 때는 작품은 그저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느끼고 그 작품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며 본다면 그 작품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광적인 박수가 청중 속에서 나와요.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그렇게 박수 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 그 찬양을 듣고 나누고 박수 친 것이 관객으로 앉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박수 친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중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뜨겁게 박수를 치는 것은 어쩌면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와 그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들의 모습에서 압도되는 생명력을 느끼고,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 나온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기쁨이, 환희가, 이 믿음의 열정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주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려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접하는데요. 세상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 보온도시락통 이름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와 같은 말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코스모스가 78번 쓰여요.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80번 사용돼요. 비교할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과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18번, 4분의 1이 집중돼요. 복음서 전체에서 쓰인 말의 4분의 1이 17장 한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이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은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세상은 어딥니까? 교회 바깥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며 성경을 읽습니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진리를 거슬렀던 세력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히랍의 철학과 유대의 종교와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부 짬뽕시켜 놓은 영지주의.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핵심이 이원론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존재한다. 하늘과 땅이 다르다. 육신과 영혼이 다르다. 그게 사탄이나 마귀도 강조해요. 그런데요, 히브리즘, 유대교, 기독교는 실은 이 이원론을 배제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선하고 악하고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세속적이고 나누어 있지 않아요. 이게 유대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히랍 철학의 영향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늘 세상 세상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똑바로 알아야겠어요. 교회 바깥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관념적으로 저들과 우리를 구별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이 제도와 법칙 가운데 의지하여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셨는데 인간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셨는데 우린 거길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는데 우린 그걸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린 그걸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땅과 세상이 엄격하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코스메틱이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꾸민 것, 과장한 것, 덧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족한데 꾸며진 것, 과장된 것, 덧칠된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왜 미워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켜보자고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 진리에 반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어요. 그래, 주님의 이 기도의 마지막은요,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옵소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적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를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없다 말해도 되게 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를,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나머진 전부 뒤로 날아가 버리는 말이 돼요. 만일 내가 고시를 본다면 그 고시에 패스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외로 모든 시간 사용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고시 공부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합니다. 나 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돌보심을 받으며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느니 희망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냥 희망만 가져서도 안 되고 그냥 믿음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소망 중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경험하고서야 얻어지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은 교회 밖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전히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세계를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문명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비문명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망 중에 믿으며 겸손히 순종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시고 또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초동의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참으며 그 소망으로 확신을 더해 나아가는, 체험을 더해 나아가는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유 가운데에서도 진리로 얻어진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